전북 고창과 정읍에서 각각 한 건씩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전북 고창군 해리면 육용 오리 농가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고가 들어온 전북 고창군 해리면 오리 농장의 경우 AI가 처음 발생한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19km 떨어져 있어서 방역 당국이 설정해 놓은 10km 방역대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로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 AI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북 정읍 고부면의 오리 농장에서도 처음으로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농장은 부안의 오리 농가에서 2km 정도 떨어져 기존 10km 방역대 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